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처하신 그런 상황이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당히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 예수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러 내려온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임을 밝히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특히나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모델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먼저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러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근데 나 아들 예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본인이 입을 열어서 세상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이런 걸 원하신다. 그것은 곧 뭐냐?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원한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바뀌었다.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신약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다. 모든 심판이 이제는 아들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쉽게 말하면 신약 시대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에게로 옮겨간 그 모든 심판 때문에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었어요. 오늘 제목이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단어로 설명하자고 하면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이. 주변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24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출발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내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 들음이 이토록 중요하다. 먼저 구원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먼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알면 다행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들려주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들어서, 아벨이 하나님이 전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가인, 듣지 않기 때문에 그 가인이 가인의 길로 들어서서 멸망과 지옥의 길로 들어섰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듣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귀한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육신이 죽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회개하라고, 들으라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끌고 예수님이 그 산에, 변화산에 가셔가지고 모습이 변한 걸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세 명한테. 이세 명을 대표로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말씀이라고 그 이름이 붙으신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특별히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어떤 사람 얘기해요. 아, 귀 있으면 그거 다 들리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서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귀가 아니라 예수님도 들을 귀라고 얘기하셨고, 이게 얼마나 듣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들을 귀라고 얘기하셨고, 특히나 교회들도 안 들으니까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 교회는 들으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교회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교회조차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들을 귀를 열고서 듣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새 이제 저도 이제 장례식을 몇번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에 가면은 시신을 이렇게 보관해 놓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교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얘기하고, 아, 죽은 자의 명복을 빌어준다고 얘기하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가서 보시면은, rest in peace라고 해서 이제, 안식 가운데 편히 쉬세요라고. 죽으면 다 그렇게 쉬는 줄 알고 있는,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져오는 교리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참그 시체를 귀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이미 우리 주권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쉬는 사람인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죽으면 다 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시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체에 이런 피아노 아무리 올려놔도 그 시체가 무거운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시체는. 이게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가 굉장히 무거운 것임에도 그거를 올려다 놓으면은 무겁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라는 게 내가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까. 이거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무거운 건데도 이거 무겁다고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줘도 돼지에게 진주를 걸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만 구원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 나는 구원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좋은 걸 얘기해줘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도 예전엔 다 이렇게 이 죄에 대한 무거움을 못 느끼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인가 보다. 죄인일 수도 있겠나 보다. 이런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구원받은 이후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뭐, 하다못해 건널목 지나가 그냥 무단횡단했던 것도 이제는 지켜야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은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세상 법도 지키게 돼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짓던 것도 지금은 요만한 죄도 이만큼 느껴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그런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오세요? 민감한 반응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의 기초입니다, 기초. 민감한 반응이 오는 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아니면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해 줬더니 그 사람이 반응한다. 그럼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를 만든 메이커가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뚝딱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메이커가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발끈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뭐 도둑질했어? 뭐 살인을 했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죄인이었고 죄인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기서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살인을 해서가 아니라, 아니, 도둑질을 해서가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면, 아, 그래요? 당신도 죄인이고 그게 다 죄인이라는데 무슨 손해가 있겠어요? 다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반응이 올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냐? 어떻게 해결하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만드신 메이커, 우리를 설계하신 디자이너만 우리를 고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게 이게 벌써 구원의 시작입니다.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고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반응하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요. 열리게 되고.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들. 자, 구원은 단어의 뜻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구출이에요, 구출. 불난 사람에게 소방관이 들어가서 그냥 꺼내주는 거고, 물에 빠진 사람한테 그냥 꺼내주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구출시켜주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불이 나서 여기 막 가스가 막 차고, 불이 나서 이제 그 화마가 막 덮쳐오는데, 소방관이 저기서 와요. 막 불이 깜깜한 데서 와서 소방관이 구출을 해주는데, 소방관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고 소방관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급박한 상황이 없잖아요. 그냥 아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하진 못할망정. 그래서 소방관에 자기들 그냥 내어주고서 빨리 구해달라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장난치는 사람 말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진짜 목숨의 위협을 느낀 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요. 그죠? 물에 빠지면은 자기가 죽음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얼굴이 변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나를 물에서 건져줄 사람이 어우 왜 이렇게 못생겼어? 저리 가고 다른 사람 기다려요? 아니잖아요. 그냥 빨리 그냥 구해달라고.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건짐 받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 그래서 구원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그게 뭐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필요성에서 나애가 구출받아야 되겠다고 한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필요성을 느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걸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사실 교회가 알려줘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많은 교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구원받으시려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개가 안 나오네요. 네. 요한복음에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그럼 회개가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아니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해요. 먼저 듣고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요 사이에 뭐가 빠져있냐? 바로 과로가 들어가 있어서 요 사이에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어떤 사람 얘기해요. 무조건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말이에요. 정확하게 전달해 줘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균형 있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복음서는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도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를 읽어보면은, 마태마가 누가가 시작하면서 복음서가 시작하면서 누가 등장해요? 침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뭘부터 선포해요? 믿으라고 선포해요?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 먼저 선포한단 말이에요. 회개 먼저. 그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회개 선포하고 성경을 정리하면서 요한 복음에 믿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와 믿음이 분리가 될수 없어요. 이게 세트로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반응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영어를 가서 보시면 회개하라와 하늘의 왕국 사이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왜 회개해야 되냐면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제일 먼저 하신 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 그게 먼저 순서다. 첫째는 회개하라고. 그럼 오늘 본문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가 없잖아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믿음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은 데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여긴 또 믿음이 안 나와요. 그죠? 회개만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균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서로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균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분명히 성경이 다른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드시 이게 세트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의 회개와 믿음이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회개 먼저 이루어지고 믿음이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세트로 다닌다. 그렇다고 하면 회개는 무언가? 회개는 영어로 repentance라고 얘기도 하고 repent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세요. 회개는 구원의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기초. 먼저 무슨 일을 하려면은 기초를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건데 우리의 기초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의 기초를 잘 놔두면은 우리가 어떤 게 와도 이 회개 잘 놓인 기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의 기초가 회개다. 그래서 이 회개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도 역시 들려주세요. 침례자 요한도 들려주잖아요. 회개하라고. 예수님도 들려주잖아요.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회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서 행동이 변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바뀌어서 행동이 변하는 거.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은 유턴할 때가 나와요. 유턴. 유턴은 왔던 방향을 되돌아가요. 완전히 거꾸로. 90도가 아니라 유턴은 180도예요. 회개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회개가 특별히 180도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180도, 90도, 120도, 30도가 아니라 180도입니다. 180도.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사람이 180도 틀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찌르세요. 성령님이 회개하려고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찌르세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회개고 생각이 변화가 되면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게 그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어요. 마음은 이미 끊었어요. 근데 계속 몸은 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금연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으로 작정하고 몸도 끊어야지 회개한 거다. 이제 그 회개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삶의 변화가 나와야지 저 사람 회개했다는 거, 그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회개하면은 나에 대한, 내가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니구나,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죄에 대한 그런 반응이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존재하는구나, 이 마귀를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저 하늘이 그냥 파란 하늘이 아니라 저 파란 하늘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게 달라지고 이 땅 밑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 이게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이 회개를 했어요. 가장 회개의 대표적인 모델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합니다. 자기의 예수님 만난 간증으로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내가 선포했다. 그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선포했다라고. 이게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동일하게 20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에 이제 목회자들 모아놓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나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사람, 사도 바울. 그럼 회개가 나온 성경의 예가 뭐가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그런 말씀을 주신 그런 말씀.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가 빠져있어요, 개혁성경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내려왔다. 이게 포인트예요.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회개가 성경에 증언해주고 있고,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저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죽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가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낙심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증언해 주시면 이렇게 증언해 주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24장 47절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 이 일의 증인 맞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 이 일의 증인이에요.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선포됐다는 거, 여기서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이 되면서 뭐라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해요? 사람들이 막 말씀을 전달하니까 못 견뎌 하잖아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찔러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듣고 마음속에 찔려 베드로에게 나아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라.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가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에베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여줘요. 바울이 그리스에 갔습니다.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뭐 신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에는. 거기서 뭘 선포하시냐? 뭘 선포하냐?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걸 눈감아 주지 않으신다. 과거엔 눈감아 주셨지만 무지한 때를.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신약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회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회개라고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착각하는 거. 먼저 어떤 점을 개선하고 개혁하고 이거 다 바꾸는 거거든요. 이걸 회개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개선하고 개혁하는 거.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신부 앞에 와서 고백을 하고 그때 신부가 듣고 그 정도 죄면은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봉사를 시키는 게 있어요. 보속에 대한 행위를 시키는 거. 이거는 회개라고 성경이 얘기를 안 합니다. 후회하는 것도 회개라고 얘기 안 해요.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용서해주고 하니까 다윗에게 후회를 해요. 다윗 앞에서. 이런 것도 회개라고 얘기 안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죄 은삼십 개 던지면서 후회했어요. 그게 뭐예요? 후회는 30도, 90도, 120도만 트는 거예요, 후회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180도 돌아야 되는 거예요. 180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회개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라고 할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요. 그럼 회개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모세와 대적했던 파라오 왕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10가지 재앙을 받고 있으니까 모세 앞에 와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 인정하고 고백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진 않아요.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해요. 믿으면 곧 회개 아니냐? 믿으면 회개. 아니에요. 믿음과 회개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얘기해요. 회개가 곧 믿음 아니냐? 아니에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 지금 계속 다르다고.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을 구분시켜 놨어요.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세트로 같이 가지만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을 사람에게 정확히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다르다고. 한국 부흥회 가면 얘기하잖아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회개해요? 기억도 다안 나는데. 그런 거는 성경적인 회개라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지금 침례 요한이 와서 선포를 했잖아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를 정말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일들이 나와 열매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 하세요. 탕자 얘기 유명한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자기 상속 그 금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나와서 다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 구르잖아요. 막 굶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빵도 넉넉하고 이런 게막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저지르는데 아버지께 저지른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저지렀구나 하고 돌아가요. 그게 회개입니다. 180 돌이켜서 돌아가는 얘기.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어요. 너희가 어떻게 이 교회 구원받아서 교회가 됐는지. 그러면서 1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어떤 반응을 했냐?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성경적인 회개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그동안 봤던 막이 마술책 갖고 마법책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다 버리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회개를 했다면 이걸 버려서 태우는 거. 그래서 은 5만 개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이런 책들이 다 태워지는 거. 이게 회개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그래서 성경, 우리 또 유명한 성경의 삭개오라는 인물. 구원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내가 이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이걸 안 하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 게 회개다. 그래서 회개는 죄인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180도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강도가 칼을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이 그 훔친 물건을 돌려주는 게 그게 회개다. 성경적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빌립보 간수가 물었을 때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여기도 회개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트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미 간수는 회개했기 때문에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처럼 하나님 모두 회개에 이르길 원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길 원하신다.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와 믿음이 둘다 필요해요. 둘 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요한복음 회개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남편 얘기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돌이켜서 구원받는. 그래서 그런 회개가 생략돼 있다는 거. 근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근데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는 일생에 그럼 단한 번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원받기 위한 회개. 중요해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처럼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이른 회개를 허락하셨구나 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일생에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럼 필요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짓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한 고백이 그게 바로 우리 일상의 회개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일생의 180도 돌이키는 회개가 한 번은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죄를 저지려요. 그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고백을 계속하는 그런 고백들도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한 번만 하고 마치면 안 된다. 이게 회개에 대한 오해예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임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인데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교회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교회인데 회개하라. 2장 5절, 16절, 21절, 3장 19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임에도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 삶에 계속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김상훈 기자님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도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저지른다고 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지금 이 시간도 그럴 수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나가면 죄를 저질러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그럼 뭐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다 그런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강력한 명령. 그래서 참된 회개는 심지어 살인도 용서해 주세요. 그죠? 참된 회개는 모세, 다윗, 바울 다 살인자였지만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믿음하고 동반되어야 되고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다음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돼서 믿음이 나와야 된다. 네. 어떻게 믿습니까? 구원의 방법을 또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믿음을 갖고 삽니다. 물론 이제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라고 믿는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 건물에 와서 이렇게 3층에 올라와 있어요. 이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믿으면은 절대로 못 올라와요. 그죠? 이 건물이 안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냥 추락해서 내가 죽어 하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못 타요, 엘리베이터를. 근데 어떻게 해요? 추락한다는 믿음이 없, 예, 그런 게 안 드니까 타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에요. 자동차를 타면은 이 자동차가 잘 굴러가고 사고가 안 나겠지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타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면 무조건 사고 나서 난 죽어. 그러면 누가 타요, 자동차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믿음이 아무리 커도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 우리의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귀하고 저거한 거지 대상이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학습, 배움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것을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느끼고 보고 뭐 만지고 먹고 하면서 이런 오감을 이용해서 시험해보고 이런 걸 받는 방법.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또는 육신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뭐 증명해내고 하면서 세상적인 학습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육신적인 거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혼적인 요소를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잘하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그죠? 잘 따져보고 시험해보고 잘 판단해보고 해서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배우면은 잘 배우면은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다음에 그 안에는 혼적인 요소를 가지고 혼이 육신적인 방향을 쓰는 게 아니라 혼이 그 안에 뭘 품고 있어요? 영을 품고 있는데 혼이 그걸 열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걸 사용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거기가 믿음이랑 연관되는 이게 영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 영적인 방법.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이는 걸로 걷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걷는다.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계시다고 사실을 믿고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는 보상해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안 보이는 분을 믿는 게 믿음이다.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안 보이는 분을 마치 계신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그 어려운 인생을 다 견뎠다. 그게 모세가 믿음으로 한 그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그런 사실들 또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사실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리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받아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게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인간이 정말 먼지와도 같은 존재다. 죄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 들어오면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장소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단순히 역사 속에서 믿는 거 다른 믿음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역사 속에서 4대 성인,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믿어요. 우리가 세종대왕 상이 있잖아요. 광화문 가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살았던 거 믿으세요? 그죠? 실제로 살았다는 거 본 적 있어요? 세종대왕?
만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역사 속에서 세종대왕이 살았다는 거 다 믿어요. 근데 이렇게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 못 시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지라는 그 사실만 알고 그래 그거 나도 믿어. 이거는 우리를 구원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마귀들이 믿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많이 잘 아는 존재가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존재들이 마귀들인데 그 마귀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온 건데 알지만 어떻게 돼요?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영접하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있는다는 사실만 알고 그걸 믿는다는 거로는 역사 속에서 이런 단순한 사실을 믿는 거는 우리를 구원시켜줄 수 없어요. 믿음의 정의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은 실체다. 보이지 않는 실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다. 안 보이는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예를 그냥 11장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 근데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나오게 된 이유를 10장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11장부터 의인들을 설명할 텐데, 그러면서 10장 38절에 이 의인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한 말씀을 먼저 넣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그 예를 쭉 11장에 펼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우리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아주 귀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개혁성경에 그리스도가 빠져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이기 때문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도 믿음, 저기도 믿음,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그게 믿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늘에 집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와서 별들 좀 봐라. 너무 별이 많지 않냐. 내 후손, 내 씨가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했더니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를 의롭다. 해주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서 이제 신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2장 1절과 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히브리서 12장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자 하고 신약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을 얘기해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정확한 명확한 그 실체가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에 가야 된다. 아버지께 가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5장. 그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확한 실체를 믿어야 된다. 이게 정점이에요. 지금 신약시대 정점. 내 말을 듣고 나를 통해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그전에 원수 관계였던 그런 사이를 예수님이 믿음의 통로를 놔주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회개가 아닌 것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믿음이 아닌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이 우격다짐으로 막 믿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믿어요. 되리라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나 확신이나 소원을 표현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례로 10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 벌게 해달라고 이런 거 믿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믿음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 그 80세 되신 어른이 계신가요? 우리 김선희 자매님 계신가요? 80세? 거의 다 되셨죠? 80세. 사라가 그런 몸에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에서 하나님이 임신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사라가 뭘 믿었어요? 네, 아멘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러면 그 대상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 대상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효력은 그래서 내가 아니라 대상에 대해 달려 있어요.
대상에 대해 달려 있어서 그 믿음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대상이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 후에 자신의 힘으로 좀 해보려 하는 게 강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능력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를 상실한 걸 많이 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자기의 의를 높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게 아니라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약시대 사는 믿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구원 받으면은. 그래서 구원은 내려주시면 패키지로 오는 게 있어요. 아주 빡스로 와요. 어떤 교회 가면 칭의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용어가 다 달라도 빡스로 와요, 패키지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믿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을 얻으려고.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는 영존한 생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끝이 없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옛날 성경은 다 영생이라고 얘기했지만 구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영존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귀한 걸 얻으려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영존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면은 뭐가 오냐? 일단 구원을 받습니다. 칭의를 얻어요. 의롭다고. 이제 의인이라고 칭의를 얻어요. 우리가 성화하기 싫어도 이제는 구원받으면은 성화의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벗어날 수 없어요. 성화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양자 삼아줘요. 양자 삼으심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물러주셨어요. 네. 죄를 물러주셨어요. 그래서 구속해 주신 이 구속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우리가 휴거받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이런 영화로운 몸도 이미 받은 상태다. 구원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구원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시면서 우리를 봉인해 놓으셨다. 이것도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 이런 구원이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하다. 이걸 구원받으면서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다.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다 주세요. 이걸 다 주세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걸 다 주세요. 그럼 또 물어봐요. 아까부터 궁금한 그 사람이 그 구원받으려면 이걸 다 알아야 되나요? 구속, 칭의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다 몰라도 돼요. 복음이란 것은 단순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영접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몰라도 구원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다 몰라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진리입니다. 그죠? 성경은. 근데 이걸 다 알아야 구원받는다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구원이. 뭐 1독해서 알겠어요. 이거 10독해서 알겠어요. 구원은,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이 단순함만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한다. 이 단순한 사실만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예수님을 알게 될때 이런 모든 걸 알아도 돼요. 예, 구원은 단순한 것이다. 복음은 유일한, 구원자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 오늘은 이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시다. 다음 시간은 이분이 부활과 심판의 권위를 받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순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받으면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영어로는 패스됐다는 거예요. 패스. 우리 농구를 하면은 농구 공 이렇게 패스하잖아요. 저한테 없어요, 공이. 저 사람한테 가 있죠. 간 거예요, 간 거.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지나갔다.
패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등장하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할 때 유월절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문에다 피를 뿌렸더니 이 파멜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영어로는 패스하고 오버됐다고 해서 유월절이 패스 오버예요. 지나가고 넘어간 거. 지나갔다는 겁니다. 파멜의 천사가 패스됐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 피자 배달하면은 딜리버리라는 단어 써요. 그럼 뭐예요? 배달. 그러면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일로 가져오죠. 피자 가게는 없죠. 피자가. 여기로 가져놨으니까. 그래서 그걸 배달. 영어로는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등장해요. 딜리버리가.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딜리버리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딜리버리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배달하시는 분이. 옮겨 놓으시는 분이. 패스하시는 분이.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다 구출받았어요. 그죠? 구출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끝난 거예요. 죄가. 왜? 의인으로 이제 칭함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지옥의 형벌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지옥의 형벌과는. 근데 그 지옥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발 밑에 있어요. 우리 발 밑에 아래 땅 아래 있는 거예요. 지옥은. 자, 미래에는 우리의 생명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예수님이 생명 안에 있어요 지금. 그죠?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 안에 있어요. 이 시간에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어요. 부활하게 돼요. 그죠? 이것까지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중요한 건 이건 하늘에 있잖아요 지금. 미래에 받을 것은. 지금 지옥은 땅 밑에 있고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 껴 있어요? 요 사이에 껴 있죠 지금 땅에. 현재가 성화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혀요 죄가.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 안에 파워의 권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옆에서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잖아요 죄가. 웅크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파워를 과시하면서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 반응하게 되면은 성령님께 반응 안 하고 죄에 반응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돼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게 우리의 성화 단계다. 근데 이걸 자꾸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우리는 육신은 바꿔주지 않으셨잖아요. 영과 혼은 이미 다 구원받아서 이미 하늘의 존재가 됐는데 육신은 아직 이 땅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아직 안 바꿔주셨어요. 부활해야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육신은 십자가에 나와 같이 동일하게 박아라. 그게 날마다 십자가를 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일상생활을 짓는 죄, 이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지금 껴있잖아요. 하늘과 이 땅 밑에 이 지옥과의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게 성화예요. 죄를 미워하면서 치우는 거. 이걸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죄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이 성화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게 이게 자, 죄에 민감하다. 아, 너무 괴로워요. 죄 짓는 게. 그러면 구원받는 상황인 거고 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앞에서 직접 듣고 있는 유대인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직접 듣고 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듣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오후에 하창원 교수님이 간증하실 거예요. 하창원 교수님 분명히 간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창원 교수님도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할 거예요. 예수님을 봐서 만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구원 받았다고 하면 다 예수님 만나신 분들 맞습니까?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다. 근데 본 적 있어요? 대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 또 그 이분과 대화한 적이 없지만 나는 이분을 분명히 만났다. 그게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 만난 유대인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만났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 생생한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 위대한 선포를 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해라. 들으라. 먼저 이게 출발이다. 들으라.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180도 바꿔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회개를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통해 은혜를 거저주시는 분이 계시다, 저 하늘에. 근데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 그분을 믿는 이 방법. 이제는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영존하는, 정죄가 아닌 영존한 생명이 있으리니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이 시간에 옮겨져 있는 겁니다. 옮겨질 것이 아니라. 자, 세상이 말세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늘 이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듣는 거, 회개하는 거, 믿는 거. 그죠?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다가오는 한 주.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겨루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그죠?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 진주소망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